워낙 많은 고장이 있다 보니까 여기 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탈거해서 저희가 수리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까 말까. 그건 영업 비밀인데. 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제규어 X2 모델, 2016년 모델이고 견인에서 입고됐어요.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차량. 제가 또 제규어 좋아하잖아요. 이 차량이 입고된 이유는 제규어 같은 경우는 이 기아 레바가 이렇게 시프트 레바 방식이 아니라 다이얼 방식의 레바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다이얼이 지금 올라온 채로 고정이 돼서 돌아가지 않아서 변속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차량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시동도 안 걸리는 상태예요. 한번 보시죠. 엔진은 그 말이 진짜 많은 2.0 디젤 인제니움 엔진이죠. 지난번에 제가 XF 매입한 차량, 그 차량과 같은 엔진이에요. 터보에 문제가 많아서 엔진이 박살나는 경우가 많은 그 엔진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들어가서 진단기 한번 물려볼게요. 현재 주행거리는 14만 7,311km예요. 시동을 걸려고 이렇게 보면 자, 기어박스 나딘 파크라고 뜨네요. 시동이 지금 안 걸리는 상태고 드라이브에서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동을 껐을 때는 들어가고 다시 키면 올라오고 돌려야 되는데 이 고장이 되게 제규어에서는 좀 흔한 고장이긴 해요. 자, 제규어를 한번 진단을 해봅시다. 자, 이 차는 지금 보면 제규어 X76권 X2라고 나오고 엔진은 204DT. 이게 제일 문제 많은 엔진이라고 그랬죠. 2.0 디젤 엔진이고 2016년식 요거 빛남바 이렇게 읽었어요. 자, 이제 진단 한번 들어가 보죠. 증상으로는 기아 레바의 오작동이죠. 여기 상승하거나 하강하지 않음. 별다른 게 없네. 일단 고장 코드 자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는 원래는 이게 안 움직이면 뭔가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DTC도 없고. 문제가 있으면 DTC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규어에서는 사실 흔한 증상이에요. 흔한 증상이라 요 기아 레바 자체가 불량 난 거고 요거는 신품으로 원래 교체를 해야 되고 교체 후에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은 고장이 있다 보니까 여기 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탈거해서 저희가 수리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까 말까. 그건 영업 비밀인데 일단 탈거합시다. 진단기상에는 아무 문제 없어. 그렇지 알았어. 제규어도 저희 전용 진단기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차들의 전용 진단기를 다 갖고 있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뜯고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 maybe it's the chemistry it's time to break up so I can make a better me better believe in your mind cause it's everything you can mold shape find 요거 기아 레바 탈거했고요. 전자식 기아 레바. 아이고 아이고. 수리하고 올게요. 아, 제규어 기어박스를 수리했어요. 장착해서 한번 보자고요. 얘는 먼저 꽂아놓고. 아이고. 왜 타고 있는 거야? 차박? 일단은 가져온 거를 봅시다. 궁금하니까 시동 한번 걸고 테스트 해볼게요. 시동이 일단은 어저께 안 걸렸어요. 걸려 올라와. 짜자잔. 자, 올라오지? 후진. 중립, 드라이브, 스포츠 모드. 오케이. 조립하기 전에 일단은 고장 코드부터 삭제하고 전용 진단기가 있지만 일단은 빠르게 하려면
황색불로 떠 있는 게 다 문제가 있다고 뜨는 경고등들이고 모두 다 삭제를 할 거예요. 일단은 미립자 필터에 압력 센서 코드가 있기는 한데 그냥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운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전체 다 삭제를 먼저 하고, 삭제 다 했고, 자 이제 다 됐고 조립해서 시운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이거 작업하는 동안은 다들 바빠서 아무도 대신 뜯어주거나 대신 조립해 줄 사람이 없어. 이럴 땐 나라도 해야지, 그치? 자, 운전을 한번 해봐야지. 자, 이제 다 됐고 시트 조정하고 후진. 자, 차가 이제 제 발로 가, 그치? 견인해서 왔었는데 이게 제 기어들이 이 기어 레버가 이 다이얼식으로 바뀌면서 이런 아주 사소한 고장인데 운행을 못하는 고장이잖아요. 이거 이런 고장들이 종종 일어나요. 종종. 자, 아우 더워. 안에서 이거 실내 작업하면 이렇게 더워. 오늘 또 비가 오려는지 습해가지고, 그치? 아유, 아, 좀 시도된 거 좀 어떻게 안 하면 안 되냐? 나는 이게 좀, 여기 있지? 우리 전주임 아는 분 차라고 입고가 된 건데, 수리가 잘 됐는지 확인하고 출고해줘야지. 출력도 괜찮고 좋네. 한 바퀴만 돌고 뭐 크게 성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작동 잘 되는 것만 확인해 보는 거니까 운행에 문제 없으니까 돌아가서 고장 코드만 확인해 보고 작업 마무리 합시다. 다시 한번 고장 스캔. 엔진 쪽 고장 코드가 하나 다시 올라오네. 프랜셜 압력 센서 회로 범위 성능. 지금 주행 거리가 14만 킬로니까 DPF 클리닝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압력 센서를 교환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규어 랜드로버 계열들이 이 기어방 고장이 되게 잦은 편이에요. 신품 같은 경우 이게 200만 원 중반대인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교환하면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대부분 국내 재고가 없어서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워런티 기간 내에 있어도 고장이 났을 때 몇 달 동안 차를 못 쓰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외부 업체에서 수리를 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 가지고 오시면 수리 다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까지지? 네. 나 그게 맨날 생각이 안 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안녕히 계세요. 아, 더워. 아, 오늘 습하다. 눈이 잘 안 보여서 표지판도 글씨가 잘 안 보이네. 근데 시력이 진짜 좋았는데 밤에 운전을 못해. 안경 안 씁니다.